옛날 노래가 참 좋아요. 구수하고 그죠? 어, 요즘 애들 뭐 네가 나를 만들냐 내가 너를 뭐 막 이런 거 참 어려워. 옛날 노래가 구수하고 그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 그죠? 아, 그다음 거 저걸 하셨어요. 정주고 내가 운해. 정주고 내가 운해. 그 저기 주연 미코를 하셔갖고 아, 내려주세요. 아, 맨날 단장님 뒤돌아본다고 말하셨는데 오늘은 뒤돌아볼 일이 없어. 습관적으로 참 나쁜 습관 가졌어. 그 다음에 삼다도 소식 전화해주세요. 옛날 노래, 아, 해간에 지금은 옛날 노래로 갈게요. 어? 근데 이쪽 언니들은 웃고 그런데 저 왜 이렇게 이쪽 우중충하게 그러고 계셔? 웃어, 웃어. 어, 웃으시고 박수 치시고 박수 쳐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만 가지 병을 이길 수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 어? 그러니까 박수 치고 그러면 나 자신으로 해서 혈액순환을 위해서 박수도 치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이렇게 각설이 마당 오셨으면 소리 질러 소리 지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간답니다. 그 좋은 걸 돈도 안 드는데 왜 못하는겨. 그리고 웃으면 웃음이 전염된다는데 나는 웃고 있는데 왜 인상을 나도 그러고 있을까. 야, 막 이렇게 즐거운 마음 가지세요. 이 순간 모든 거 다 잊으시고 어, 이 시간에 여기 오신 이상 이 자리에서 다 나쁜 기운 버리고 가세요. 여기서 버리고 가세요. 이 각설이들은 받아서 잘도 버린단 말이요. 저 간포, 그저 간포 요 바다에 갖다 던져버릴게요, 그냥. 아,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기운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 박수도 치던데, 박수. 아, 얼마나 좋아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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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단장님 저기 영상강 지은이 하나 하고요. 아, 그 다음에 목포의 눈물하고 디스코를 주세요. 아, 오늘 저기 나주에서 온 홍어를 먹었은 게 영산강 홍어를 먹었은 게 또 어떻게 영산강 처녀로 갔다가 여기 언니들 그 저기 처녀 시절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그냥 처녀 시절 생각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기분 좋잖아. 아, 아무튼 여러분 대환영합니다. 여기 저는 경주 처음이에요. 경주 처음인데 공기도 좋고 좋네. 언니들 얼굴 빛깔도 좋고 좋네. 근데 거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뒤로 안 넘어가시게 조심하세요. 아니, 빨리 돈 벌어갖고 이거 신발해야 돼. 그냥 원티를 주세요. 여기 콩지님도 하는 얘기가 여자는 이거를 잘 돌려야 된다고 누구도 그러대. 기둥이는 좀 불행어디야. 내가 그거 필요 없잖요. 아, 제가요 장구를 이 기둥 품바님 이걸 못 치겠어요. 심벌즈를 선부터 싫어라고 올바르게 처음부터 이걸 못 배워갖고 신나게 막 요즘 이거 두드리게 패야 저기 신난다고 하더만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그냥 할래요. 언제 벌써 주세요. 언제 벌써. 아 근데 지랄하고 왜 근데 왜 갖다 놔? 못 배우게 할 때는 문제고 나 마이크 잡았을 때 나 저 새끼
쉐끼구나. 저 이때 마이크 잡았을 때가 제일 신나요. 아이고 감히 그거 못 하는데 이렇게 마이크 잡았을 때만 이 쉐끼 그냥 잘해. 이렇게 이 점 많은 게 꼬셔갖고 씨. 나 참 이렇게 이런 말 하지 말랬나. 아, 언제 벌써 주세요?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여기 오빠야 언니야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부자였어? 아이고 노래 신청한대. 노래 신청이 아니라 네. 2줄이 한국 부르면 내가 5만 원 줄게. 2줄이? 아, 그거 어려운 노래. 네? 어려운 노래 그거 안 되는 걸 또 불러보라. 그러면 못 받아. 돈은 욕심은 다는데. 근데 그 노래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돈은 욕심은 나는데 근데 가짜 돈은 아니지. 아 진짜 아니다. 아 진짜네. 진짜인데 그 노래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오빠는 또 이즈리를 좋아하는구나. 안 이즈리 못 이즈리 이런 걸 좋아해야 되는데. 아 아무튼 못하더라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거는 가창력 있고 잘해야지 하는데. 기동이랑 밑줄이 저 어이씨. 엠마가 우리 기둥이 뭐라 해? 기둥이 보고 하라 그래? 아니. 아니. 응. 안 돼요. 제 시간인데요. 어 그럼요. 주세요. 그냥 해볼게요. 그게 키가 뭐로 돼 있어요 이즈리가? 그냥 반 내려 주셔요. 와 그 노래 멋있는 노래예요. 근데
그런 스타일을 노래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기둥이 잊지 말고 저 음향실 단 저기 뭐야 뭐라 그래야지 잘라야 되겠다. 네. 중국산인가 보다. 아니 왜 잘라가 왜 이래가 뭐야 왜 이래가. 아? 다시 살려주세요. 그 2절부터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 참 멋있는 노래예요. 뭐, 멋있는 노래인데 어려워요. 네, 그런 노래 좋아하시는구나. 오빠 이거 도로 탈라고 안 하시고 나 이거 깔고 앉아있어. 뭐 깔고 오빠 서비스로 나 이거 돈 달라고 하면 여기 깔고 앉을게요. 다른 노래 허공 할 따로? 허공 아 진짜 아 저 오빠 저 제가 아 그거는 남자들도 하기 힘들어요. 조용필 노래 아 나 진짜 내가 나 이럴 때 제일 힘들더라. 뭐. 돈 줘보라, 그러면. 어. 돈 줘보라. 아, 싫어요. 나 여기 깔고 앉, 나 요강 이렇게 깔고 앉을게. 이거 못 가져가지. 그. 아니, 목포에 있는 물, 저 목포에 있는 물, 음향실! 잘라야겠네, 진짜. 목포에 있는 물 디스코. 아니, 저 중국산인가 보다. 어디 갔어? 기둥품바님. 저 중국산이죠? 야, 엄마씨 발로마. 아니. 어? 아니 저 필리핀. 거기 욕은 모르겠다. 엄마 차라 여다 저 좁혀라. 좁. 짱짱 꽈라. 그래요, 저 어떻게 음향 잘 봐주실래요? 아 예. 잘 봐주신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여러분이 박수 안 쳐주시니까 자꾸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목포의 눈물 주세요. 그래, 오늘 또 홍어를 쳐먹었으니까.
이즈리만 좋아하시고. 아 진짜 먼 길 이렇게 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디 여기 이 지역 경주가 아닌데 아니고 다른 데서 오신 분, 관광 오신 분. 아 여기 완전히 다 경주 분들이시구나. 아 경주가 살만한가 봐. 여기는 경주니까 신라의 달밤을. 신라의 달밤. 그렇지 그렇지. 그러시오? 여기가 신라니까 신라의 달밤을 부르는. 아 들으셨기야. 아 그래요. 신라의 달밤. 그 또 애들이 또 신라의 달밤 들어가게 해갖고 또 새로 또 나온 노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옛날 신라의 달밤. 네 주세요. 이제. 기왕이면 그래도 여기 언니들도 좋아하시는 거 뭐 해드릴까? 천년지기. 천년지기. 아, 근데 아, 일단은 이제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아, 왜 기분 안 좋을 때 초콜릿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우리 또 우리 국산들은 또 엿을 먹어야 기분이 좋아지네. 엿을 하나 드셔야 아, 또 그냥 여기 앉아 계시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에 둘 이렇게 당거저 이렇게 드시면서 보시면 더 기분도 좋아지고 좋아요. 아, 제가 노래 한자 그 천년지기 언니 주문하신 천년지기 부르면서 엿을 한번 돌려드릴게요.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 뭐 까짓 거 하나요 10,000원 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주세요.